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쥐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운세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쥐띠분들의 성향이 어떨까요? 쥐띠분들 성향 굉장히 바지런하고요. 영특해요. 영특하고 바지런하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고집이 센 분들은 고집이 센데 되게 센스도 있어요. 그리고 멋쟁이들도 많아요. 쥐띠들.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쥐띠분들의 이제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26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성운이 좀 굉장히 좋아요. 올해 연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한참 젊을 때 한참 연애하는 것도 괜찮죠.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시절이 이러니까는 여러 사람이랑 못 만나니까 이게 남친이나 여친이랑 같이 이렇게 둘만 있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쁜 일이 생기고 이러면서 내 마음의 안정도 찾고 직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위치에 이제 조금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이제 승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 힘든 2020년을 지나서 2021년 신축년에는 애인도 사귀시고요. 직장에서 탄탄히 자리 굳히셔서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생 여러분들요. 어우 나 이분들 진짜 부러워. 왜요? 작년에는 뭐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작년에도. 네. 근데 작년에는 약간 부부부라 이런 게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올해는요, 재물 운이 굿이에요. 진짜요? 예. 거기다가요, 횡재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재물 운이 워낙 이렇게 굿으로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면서 횡재수까지 겹쳐서 들어오면서 작년에 있었던 부부 불화나 가족 불화 그런 것들이 그냥 확 해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신살, 임자생 여러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라는 소리가 막 나와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작년에 조금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작년에 정말로 당장 펜 들고 사인할 것처럼 그랬다가도 어우 잠깐만요 이러고 그냥 일어나는 손님들 너무 많았어. 그리고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서 막 나를 때려. 부딪혀. 막 거기서 차가 나올 때도 아니고 올 때도 아니고 갈 때도 아닌데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냥 차가 와서 나를 내 몸을 막 치고 가. 그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2021년 돈이 돈을 부르는 해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이성적인 매력이 있나 봐. 남자는 조금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좀 이성적인 매력이 있나 봐요. 좀 이성 간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이 있거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나는 원치 않아도 또 저쪽에서 막 추파를 던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괜히 안 좋은 소문도 날 수 있고 조금 이성 간에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요. 경자생 우리 62년 귀인의 도움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금전운이 열리는 한 해니까 금전은 많이 내 거 가져오시고요. 근데 새로운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금전이 뭐 막 불어라고 늘어났다고 해서 뭐 막 체인점을 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확장을 하거나 막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74살 무자생 여러분들이요. 이분들 아까 제가 대박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재물은 굿이라고. 본인의 노력, 이거는 옛날에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에 재물이 모아진 거잖아요. 그런 내가 보유하고 있던 어떤 걸로 인한 나의 금전운의 상승. 그거 좋은 거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분들한테는 뭐 횡재수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재물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나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부리면요. 탈나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조금 베푸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돈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쥐띠를 봤는데요. 우리 쥐띠들, 그래요. 작년에 좀 힘들었던 분들도 많았는데, 올해는 다 잘 되신다고 하니 제 마음도 너무 좋고요. 우리 오늘, 올해 2021년 신축년 다 잘 되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시기를 이 공보살이 빌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다 금전은 대박 나시고, 감사합니다.